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을까요? 2010년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선교사로, 의사로, 교육자로 실천적 삶을 살다 48세로 세상을 떠난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기록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나온 지 10년, 신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란 제자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부활이 지난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울지마 톤즈와 부활을 제작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섬김의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는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장을 모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6월 달부터 네. 방송을 네. 시작하셨다고 해서. 그 KBS는 이제 네. 은퇴하셨죠? 예, 예, 은퇴했습니다. 네. 네,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죠. 아, 지난해 예, 하셨고요. 예. 네, 아주 정말 소문난 유능하신 언론이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네. 이태석 재단 이사장 맡고 예. 계신데 그 이태석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재단법인은 네.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어요? 예, 이제 2011년도에 울지마 톤즈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제가 이제 그 남수단 정부 또 우리 정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부님의 삶을 이대로 그냥 영화로 보고 끝낼 게 아니고 뭔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짓자 했는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1억 달러짜리 병원을 진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을 저 KBS에서 했는데요. 그때 이게 이제 병원 사업이라는 게 병원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은 정부 기관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구로 설립한 것이 이 이태석 네. 재단이에요. 네. 아, 그 영화 울지마 톤즈하고 부활하고 네. 그 두 편을 직접 제작하셨죠. 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감독님이 이태석 신부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네.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저는 신부님을 알지를 못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제가 이제 KBS에서 그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아이템을 이제 막 찾았어요. 그 신문사도 이번 네, 네, 아이템 찾잖아요. 네. 찾는데 그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그 인터넷에 그 제목이 뭐냐면 수단의 슈바이처 선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제목에 왜 주목을 했냐면은 이 선종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기독적의 카톨릭의 어떤 그 신부님 돌아가시면은 착하게 살되 세상을 떠나셨다 해서 우리가 이제 존칭을 하게 해서 붙이는 네네.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이템을 하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도 해외에 많은 그 의사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네. 뭐 그렇게 나와 계신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헌신하셨다고 해서 이걸 갖고 뭐 프로그램을 한다 이것도 아니고 네. 수단이었습니다. 왜 수단이었냐면은 그 당시 아프리카 수단이 그 전쟁 한참 내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왜 그 주목을 했냐면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종군 기자 생활을 한 5년 했어요. 종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쟁터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왜 신부님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찾아갔을까? 이게 이제 궁금을 해서 이제 신부님 자료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사제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존경받는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들을 막 찾아가지고 만든 영화가 울지마 톤즈였어요. 네. 그리고 부활이라는 영화는 그 울지마 톤즈 그 신부님이 그렇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냥 감동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감동으로 네, 끝난 네.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물을 그 만들어 내는가. 그래서 이제 그 쉬운 일곱 명의 이제 그 의대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의 삶처럼 살면 본인도 행복하고 사람도 존경받는다. 뭐 이런 네. 그 의미에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톤즈라는 마을 네. 참 생소한데 저희들에게 익숙하게 이제 그렇죠. 들린 지명이 됐어요. 네. 네. 몇 번 가보셨죠? 어떤 전, 마을인가요? 저는 뭐 여러 번 갔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신부님 다큐멘터리를 모두 다섯 편을 만들었어요. 아, 매년. 네, 네.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 국민들한테 신부님의 삶을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톤주를 갔는데, 뭐 톤주라는 마을은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의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수단의 수도가 주바라는 곳인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가서 차로 이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이런 도로를 7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7시간.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인들이 뭐 거기에 무슨 여행 삼아서 간다든지 봉사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네. 식수도 없고 네. 그 기온은 영상 50도가 그냥 보통 한낮 기온 영상 50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전쟁터를 오래 다녀봤지만 거기 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한 이틀 정도 있다 올라오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울지마 톤즈 네. 영화에서는 네. 우리가 그 이태석 신부의 삶에 감동도 하지만 그 안타깝고 먹먹하고 어떻게 그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그 부활이란 영화는 제자 57명이 그 의대와 약대를 네, 네. 진학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어떤 기쁨이 아주 먹먹하게 희망과 네. 그런 메시지 같은 게 막 느껴져서 네. 두 편의 영화가 정말 잘 이렇게 이어지는데 감독님 그런 거 의도하신 건가요? 제작하실 때? 사실은요, 프로그램 만드는 PD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의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뉴스가 아니고 이 60분짜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한테 그 시간에 어떻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까?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쵸, 그럼요. 네, 나쁜 그럼요. 의도가 아닌데. 네, 네. 사실은 이태석 신부님 영화는, 두 편의 영화는 제가 의도 갖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혹시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가 이게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영웅화 시킨다든지, 제가 왜냐하면 신부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보면 또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란 쪽으로 보니까 신부님이 어떤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삶을 그냥 이태석 신부님 삶이 아니라 PD로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영화 감독으로서 제가 한 일은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그것이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라 아프리카 그렇죠. 얘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의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영화가 잘 되고 이거 그 기쁜 게 아니라 관객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줬다는 얘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네. 맞았다. 그게, 네. 이게 막 너무 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그, 부활 영화가 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네. 뭐 이렇게 극장가를 확 돌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정말로 들불처럼 불이 붙으면서 지금 밑으로 저는 이렇게 네. 부활 영화가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작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지역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까 영상 50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거 아마 느껴지지 않으실 예. 거예요. 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거기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은 말라리아 모기였어요. 이 말라리아 모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단에서 있는 말라리아 모기가 치사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예. 영상 50도의 그런 뜨거운 나라에서 예. 이 겨울 점퍼도 가져가고 왜냐면 옷을 깨입어야 네, 이제 네. 모기가 예. 침으로 여기를 뚫지 말라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모기약 피우고 모기약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모기 텐트 치고 그 다음에 창문 닫았고 그 다음에 이불까지 덮고 예, 완전히 이제 모기와의 전쟁을 했죠. 말라리아 모기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누워 있으면 한 5분이면 등어리가 막 물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네, 새벽에 기른지. 네. 새벽, 밤이 너무 기른 거예요.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하나 힘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치안이 굉장히 네. 그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비자 없이 들어갔다가, 한 두 번 잡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네. 뭐 간첩 혐의로, 네. 그때가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렇게 간첩 혐의로 막 추궁을 당할 때, 전공법으로 제가 전쟁터를 다녔던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막 했더니 참 하늘이 도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저를 잡아가려고 했던 군인들이 정보원들이 전쟁 때 부상을 입었다가 신부님한테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네. 또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예. 얘기가 그러면은 좋다. 가라. 했는데 이제 저 궁금한 거죠. 찍는 사람 입장에서 어? 저 군인이 이태석 신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말로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고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테이프 뺏겠다고 막 난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제작비 때문에도 힘드셨다는 얘기 예, 좀. 예, 이게 네. 부활 영화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게 돈을 받아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10주년이 작년이기 때문에 10주년에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찍으러 갔던 거예요. 아, 네. 갔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그런 아이들이 그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네, 눈에 보인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찍다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를 계산한 게 아니라 출장 가면 집에 있는 돈 제 통장 도 쓰고 저희 여동생한테 네. 돈 좀 내놔봐. 저희 어머니한테 돈 좀 있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네. 썼어요. 그냥 써놔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한 3억 이렇게 넘게 들어갔죠. 그런데 네. 네. 뭐 저는 물론 이제 영화가 코로나 때문에 흥행이 되질 않아서 뭐 매덕을 손해봤지만 그거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삶의 생각 예, 예. 이게 바뀐다면 네.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영화를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곳에 온 것도 네. 이제 그 영화의 네. 이야기를 좀 알려서 영화를 보시고 뭐 어떤 삶의 어떤 그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네. 그 의도가 네. 예,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확 꽃이 피듯 알려지진 네.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태석 신부의 삶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어떤 가치, 네. 그 이태석의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보니까 네.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만 해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 저는요. 하겠지만, 네. 신부님의 삶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통해서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부님을 무슨 영웅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삶을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이태석 신부님은 주로 경청을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최고고 내 얘기를 믿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신부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쏟아부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부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큰 걸 해주든 뭘 하든
상대방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 세 번째가 조금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진심과 맞물린 얘기인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네. 예, 다른 사람의 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좀 사회적 약자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부님은 욕심을 안 냈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요즘 뭐 우리 사회 리더들은 보면은 요새 뭐 대장동 사건 터지고 뭐 할 때 보면은 다 거기에 중심에 욕심이잖아요. 내 거를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데 신부님은 자기 걸 가진 거를 다 베풀려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신부님은 그 나만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이제 공동체의 소중함을 그 실천하신 분이세요. 이 다섯 가지가 이태수 신부님의 삶이었고 우리 모두가 10년 지나도 그 신부님의 삶에 빠져드는 이유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적으로 만약에 시대적으로 이것이 다른 시대에 신부님이 영화가 나왔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네. 더 힘들죠. 네. 그 다음에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희망을 누구한테 가져요?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일어난 사건들 그쵸. 하나하나가. 네, 그렇죠. 그런데 이태희 신부님을 보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보니까 희망을 느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요즘에 네. 학교도 돌아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학교 학생들한테. 네. 네. 거기서 영화 보여주시고 강연 같은 거 하시는 네. 건가요? 네. 주제로 하시는 게 그 서번트 리더십?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거를 주로 하시나요? 아이들한테 서번트 리더십을 하면 뭔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너 이거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강요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뭐 이렇게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엔 서번트 리더십을 하다가 어느 것을 강의를 요새 하시나요? 예. 네. 요즘 뭐 하냐면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공감 능력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보이면 사는데 신부님의 삶이 존경스럽냐 바보스럽냐 그러면 다 존경스럽소 내가 그렇게 살아.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있잖아요. 네. 너희들 옆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어봐. 지금 학교에서 왕따가 성행을 하고 학교폭력이 심한데 자 어떤 친구가 그런 고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힘내라고 해주면 걔는 너를 평생 동안 리더로 생각할 거다. 이거는 믿어라. 왜? 이태희 신부님이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주 웃기는 얘기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대구에서 이걸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한 4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 질문을 딱 남자를 질문했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물어본 게. 그러면은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간다면은 보내시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뻔하게 그냥 나는 보낼 거야 하면은 제가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나 안 보내. 딱 그랬어요. 그 애들이 뽕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신부님의 삶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내 아이에게 앞으로 한 4, 50년을, 5, 6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랬더니 애가 알았다고 그러고 그 끝난 다음에 교무실을 찾아왔어요. 아, 네. 질문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요즘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연할 때 제일 재밌는 것이 예. 초등학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수하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네. 때가 안 묻어서 그 순수한 애들한테 지금 담고 싶은 인물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이태희 신부님의 삶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먼저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주시고. 영화를 미리 보고, 보고. 나서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서 강연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전부 가슴에 담겨 있을 때
강연을 하시면 그런 건 아닌가요? 담겨 있는 애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이들이 본 얘기 중에 몇 가지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아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강연을 다니신 지역이 대략 어떤가요? 얼마나 다니셨나요? 언제부터? 그 저는 2010년도부터 강연을 다녔는데요. 예. 그때는 초기에는 이제 울지마 저기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제에 대한 요 얘기만 강연을 했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 신부님 삶을 강연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울지마 톤제보다 그 스웨덴 덴마크 정치 다큐멘터리 만들면서 강연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스웨덴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높잖아요. 행복한 네, 나라잖아요. 네. 그 나라가 왜 행복한가 봤더니 법과 제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국회의원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을 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검소하고 그렇죠. 아시죠? 네, 자전거 네, 타고 네, 다니고 네, 보좌관도 네, 없이.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국회의원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스웨덴과 남수단의 나라는 다르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태석 신부님과 스웨덴 덴마크 국회의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태석 신부님이 아니라 이태석 신부님의 삶 속에 담겨 있는 아까 말씀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빨리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섬김의 리더십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는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서 요즘은요 처음에 초등학교 강연 들어왔을 때 정말 답답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했는데 요즘 뭐 초등학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초등학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하고 아이들하고 벌써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죠. 눈높이를 그렇게 맞추신 것도 있을 테고 그것도 그게 눈높이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영어 과외 보내고 수학 과외 보내고 밤 10시까지 과외를 보내는 거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뭐,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그렇죠. 훌륭하신 분을 위해서,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뭐 될래? 그러면 다 돈, 명예, 이거와 관련된. 연예인. 뭐. 예. 그러니까 돈과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조사했는데, 돈을 10억을 줄 테니까 너 교도소 갈래? 그랬더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학생들 대상으로. 그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국을 다 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그냥 연락이 오세요. 올라오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지명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굉장히 시골 같은 데 어렵게 하세요. 저 사람을 부르면은 강서를 얼마나 줘야 되나. 네. 정말 궁금해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저기 연예인들 나가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 사람을 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물어보죠. 뭐 강서료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 저 되는 대로 하세요.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는 사실은 강사료를 안 받고 다니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왜 강사료를 안 받기 시작을 했냐면은 강사료를 받고 얘기해 주는 거와 상대방이 강사료를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받고 얘기했을 때 제 얘기에 대한 진정성 이게 이제 더 꽂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신부님의 삶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사실은 뭐 그냥 연락 오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출퇴근을 했어요. 서울에서. 왜냐하면 서울에 또 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 저기 강연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왔다가 또 가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전라도 순천 저기 울산 뭐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이 충북은 뭐 엄청나게 다녔죠. 네, 전국고 강사로 지금 네? 네, 전국고 강사로 지금 네, 활동을 하시는데 충북은 좀 인연이 조금 예, 다르죠. 예. 교육청하고 충북 도교육청하고 아, 뭐 제가 하신 거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2017년부터 예. 저널리즘 학교를 운영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언론의 역할은 여기든지 언론사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약자,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줬을 때 어떤 기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을 가르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시골로 들어갔어요. 쫙 섬진강, 남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때는 완전히 무료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씩 11주를 했어요. 아, 일주일에. 한 학교의 아니, 일주일에 예. 토요일 날 3시간. 네. 11주를 했어요. 11주를 매주 토요일 날? 매주 갔어요, 매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섬진강 갔다가 KTX 타고 공주 들렸다가 네. 저때 남원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너무나 흡수력이 막 빠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기자, 저기, 저, 저널리즘 관련된 학과를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데 그 저널리즘 학교의 그 교재의 중심이 뭐냐면은 종군 기자와 이 울지마 톤조 이태희 신부님 삶이에요. 생생한 이야기가 예, 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가 얘기보다. 이제 여기 예. 이제 교육감님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죠. 네. 아이들을 좀 가르쳐서 해서 이제 저번에 MOU 맺은 게 뭐냐면 여기를 이제 아마 10월 말부터 그 저널리즘 학교 시작을 합니다. 여기 청주에서 네, 하시는 거죠? 합니다.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 날짜는 아마 10월 말경이고요. 네. 아마 이제 청주 교육 지원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내년부터 그 고등학교가 이제 수업이 좀 바뀌잖아요. 학점제로. 네. 이게 이제 네.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네. 있게끔 아마 이제 그 이런 그 전초전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신문기자, 그 다음에 방송기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맨, 그 다음에 조명감독, 이제 요 그룹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유튜버, 네. 100, 독자가 한 120만 되는 독자의 네. 그 유튜버. 그래서 네. 이제 그 팀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려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은 스웨덴의 그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민주주의에 네. 대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종욱 박사라고 한국 최초로 WHO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그 저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쓴 기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저하고 또 스웨덴에 공부한 그 선생님하고 해서 그 임 저기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그 이제 인문학 강의 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이든 학교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인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성인은 아니, 안 그거는 되나요? 교과목입니다. 아, 학생들 대상으로 교과목으로 예. 학점 예. 교과목으로 나중에 이제 학점으로 따듯이 그렇게 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네. 교육청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걸 처음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응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괜찮다 하면 이제 정규과목으로 네. 근데 이 정규과목이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네. 예. 아, 참 좋은 기회네요. 저널리즘 네. 스쿨? 네. 그 이름이? 네. 그리고 대상은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청주 지역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생으로. 네. 그러니까 진로를 예. 앞둔 학생들이 그렇죠. 갈 수 있는 거. 예. 아,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예. 그 스웨덴 정치 예.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전에 그 참 방송 좋았었죠. 스웨덴의 예. 그 정치를 만나다. 예. 또 뭐 덴마크 네. 정치하고 스웨덴 네. 정치 행복의 나라 덴마크 네. 정치를 네. 만나다 그 선진 정치 어떤 건지 실제 취재하셨던 간단하군요. 네.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사무실 큰 거 써야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이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큰 차를 타야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어디 가서 저 뭡니까 좋은 비행기를 타고 이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곳에서.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서 국회의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거였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왜 되지? 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교육하고 제가 지금 초등학교 지금 저기 중고등학교 그 저 강의하러 가잖아요. 이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의 그 삶이라는 게 아주 생활화가 돼 있어요. 네. 생활화가. 그러한 그러니까 보여주기 봉사가 아니라 이것이 그 봉사를 함으로써 했던 나의 때 그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봉사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봉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말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그 어떤 그 여자 장관이 있어요. 29살 여자 장관을 그때 취재했었는데 여자 장관이 그 덴마크에서 스웨덴 건너오다가 이렇게 그 맥주를 한잔한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저 뭡니까, 그 알코올 농도. 네. 농도가 0.3 얼마였어요. 우리로 같아요. 지금은 좀 강화됐지만 그전 같으면 이것은 단속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그 자리에서 딱 그만둬요. 경찰한테 잡히고 나서. 나 그만두겠다고. 그 책임으로. 네. 네. 그랬더니 네. 이제 오히려 총리부터 얘기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 저런 인재가. 근데 딱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명동 가서 물어봤어요. 자, 정치를 신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돌리세요. 왜 짜증나게 그런 얘기 해야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스웨덴 가서 정치 신뢰요? 그러면 신뢰한다고 그래요. 왜 신뢰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여기 뭐 도지사님도 있고 시장님도 있고 이 관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리더들이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특권 네. 내려놔야죠. 네. 근데 특권 네. 안 내려놓죠. 네. 안 내려놓죠. 네. 네. 그리고 오히려 특권을 지키려고 저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러한 풍토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립니까? 교과서 갖고 알린다고 애들이 배우나요? 안 그래요.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례를. 그래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저렇게 사는구나.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 부활이나 울지마트 영화의 가치는 정말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교재. 그 KBS 계실 때 네. 워낙 계속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 네. 하셨잖아요. 네. 뭐 추적 60분이거나 또 뭐 일요 스페셜도 하셨고 워낙 그런 거를 많이 하시다가 네. 이렇게 울지마 톤즈 같이 네. 부활 같이 정말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네. 이런 어떤 휴머니티 영화를 만들게 되신 걸 보면 네. 우리 구 감독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 가슴 밑바닥에 참 따뜻한 마음이 워낙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스스로 생각하실 때 네. 본인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세요? 답답하죠. 저는 저 친구도 없어요. 네. 왜 없냐면요. 왜 없냐면요. 네. 고발 프로그램을 할 때 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누가 와서 협박하고 막 재판 걸어가지고 소송 나가는 게 꼭 힘든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아는 사람이 와서 뭘 좀 이렇게 빼달라고 그럴 때 이거 인간적인 갈등이었어요. 그쵸. 근데 네. 타협 안 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죠, 저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영화를, 그러니까 극과 극의 지금 삶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네. 봤잖아요. 봤는데 고발 프로그램을 할 때의 삶은 보여주기 삶이지 않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깊이를 봤을 때 50m 정도에서 본 양이고 울지마 톤즈를 볼 때는 인간의 삶 속에서 100%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저런 착한 마음들이 다 갖고 있는데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테레비 틀으면은 그 뭡니까 그 악담을 하고 뉴스 나오잖아요. 이런 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독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울지마튼지를 계속 틀어놓고 보면 사람들이 유부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기자적인 시각과 네. PD적인 시각이 또 좀 다르죠? 근데 저는요. 네. 기자 PD보다는 저널리스트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널리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시청자가 독자가 보고 정보를 얻잖아요. 그 정보를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언론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언론이 제가 종기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기자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내용을 보고 독자들이 시청자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유명한 방송국에 유럽의 유명한 방송국의 앵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앵커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종홍기자 출신들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저도 전쟁터를 안 갔다면 이태석 신부님은 그냥 아 어떤 신부님이 가서 좋은 일 하셨더라 돌아가셨구나 이걸로 끝났을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 6년, 한 5년 동안의 그런 고생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직장에서의 그 일과 이어져서 네. 지금부터 진짜 해야 될 일을 또 다시 찾으신 거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쟁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승패가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은 배운 게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야 되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막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공중파 방송도 하지만 케이블 TV도 하지만 방송을 하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진실을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실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 참 좋네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는 이유는 네. 당당하게 살아서 나도 뭔가 기회를 가져서 행복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저 네. 내용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즘 그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자신을 위해서죠. 국민이 그렇죠.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저널리스트들의 그렇게 기자 PD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의 본질을 제대로 취재해서 전달을 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국민들은 그 보도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이 언론이 막 비판을 받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보도가 됐을 때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걱정, 우려가 사실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저널리즘 학교를 시작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하고 PD가 됐는데 너희들은 이런 걸 좀 알고 들어가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그 정치에 대한 것도 가르치시는 건가요? 정치를 이야기하는, 그 정치라는 게요, 우리는 잘못돼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90년대 데모할 때, 시위할 때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하자.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사회가 행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그럼요. 정치예요. 네. 그 정치인은 국민이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가요? 국민이죠. 결국은. 국민이에요. 네. 학생들이 자 정치를 하신 분들이 교육제도를 잘못 만들어놓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학생들한테 가는데 그렇죠. 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은 제가 정치 공부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웨덴에 75세 먹은 은퇴한 장관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총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 당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나보다 저분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추천해서 그 총리가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죠. 정치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나 정치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무슨 정치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쌓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민단체 가서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치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보면은 아니죠. 아닌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좀 이런 그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면서 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 네.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 감독님, 종교는 네.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네. 불교 다 선지교 신자로 많이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네. 뭐냐면은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신부님들이 개종하세요 이래요. 이렇게 하는 네, 네. 일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만약에 카톨릭 신자였다면 울지마 톤저를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분들께서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여쭤봐요. 불교 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삶을 보다 객관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는 불교가 좋다, 개신교가 좋다, 천주교가 좋다 이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종교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네. 이 이태리 신부님 영화가 종교의 본질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스님이, 목사님이 영화 보고 울잖아요. 맞아요. 네. 예. 영화를 보면은 네. 관계가 없어요. 다 네. 똑같이 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태희 신부님의 삶을 안 놓는 이유가 제가 유명해지려고 안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 하면서 이러한 삶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끊임없이 신부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기억을 막 하게 하는 거죠. 예. 그 고마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고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후원자분들이세요. 저희 이태석 재단은 그 후원자들의 그 후원금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저희 재단에 후원해달라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후원이라는 것은 저희 재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통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였을 때 기쁨을 그렇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재단에서 그 후원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후원해 주신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자전거 타고 그 저 뭡니까 저 그 보리쌀 있잖아요. 한 포대에 날려주면 1,000원을 받는데 그 돈 모아서 후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을 저희 사적으로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쓰는 돈을 다 막아버렸어요. 못 쓰게. 그래서 지금 여기 출장을 와도 네. 다 제 개인 돈. 그냥 개인 돈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졌어요. 네. 알려졌더니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후원자분들이 큰 돈을 갖고 들어오세요. 뭐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저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사업을 해서 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일거리들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그 NGO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이런 그 하나의 사례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돈은 그냥 그 남수단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만 들어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못 쓰게. 아, 네. 그리고 예, 예. 그 쓰인 내용들은 그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공개.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제가 또 PD 출처다 보니까 영상, 사진을 막 올리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통해서 NGO의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좋은 사례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뭐 하시고 싶은 일은 더 없으세요? 저요? 네. 이렇게 재단과 관련된 일 말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그냥 이 신부님의 삶을 알리는 길이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뭐 KBS 다니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좀 그래도 해외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수신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에서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료로 막 강의도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환원을 해야 된다. 사회에.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가.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해외 취재를 다니면서 느꼈던 봤던 좋은 이야기들을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은 KBS에 있을 때 하던 일에 그 연장선상이에요. 네. 네. 예. 계속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 사전에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지금 제가 쏟고 있는 그 제자들이 뭔가 와서 인사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그만둬야지 뭐. 그 마지막으로요. 네. 영화 부활을 참 많은 사람이 봤지만 아직도 못 본 사람들이 네.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분들에게 영화를 보게 할 수 있을까? 아, 혹시 보고 싶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영화가요? 네. 해외 영화제 출품을 제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출품을 한 이유는 돈을 벌려고 출품한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미주나 유럽 같은 데서 인종 갈등이 심하잖아요. 아시안 그렇죠. 사람에 대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는지를 이걸 그냥 늦게 입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어떤 해외 영화제에서 뭐가 소문이 나면 또 상을 받으면 더 빨리 전달 될 수 있어서 이제 냈는데 해외 영화제 출품 조건이 뭐냐면은 국내 영화관 말고 IPTV에 있는 데서 상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거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아마 한 11월 달 이후가 되면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모든 게 정리가 다 돼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쯤에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대중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도 이제 볼 그렇죠. 수 있게 되죠. 안방에서도 하고, 네. 뭐 저기 조만한 영화관 같아서도 하고, 그런 데서도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그 하도 영화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저번에 영화를 상영하려고 저희가 영화관까지 다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모집을 해서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뭐 영화를 볼 꼭 이걸 지금 꼭 봐야 되겠다 하시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저희 재단에다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드리고. 메모를 네. 했다가 네,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바로바로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영화는 제가 볼 때 네.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계속 불타면서 번져나갈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마디만 더. 네. 좌우명이 도대체 뭐세요? 개인적으로 저요? 좌우명이 그런 거 갖고 있으세요? 정직하게 살자죠. 정직하게 살자. 네. 네. 너무 쉽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 네. 원초적인 좌우명이시네요. 그 이태식이면 삶이에요. 네. 신부님이 굉장히 정직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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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여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태석 신부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정리해서 한 번만 해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실생활에서 네. 뭐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또 그 뭡니까 저 회사에서는 동료에게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신부님의 삶에 대해서 그냥 쉽게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네. 무리를 걷는 일이나 공중을 나는 그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 울지마 톤즈와 부활을 통해 살아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서번트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세상에 알리고 널리 퍼뜨려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 구수한 감독님, 오늘 구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꿈꿔봅니다. 기적은 바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